갈라디아서 오늘 2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난주에는 바울이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고자 애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 안에서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인가 믿음인가. 오늘 본문의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죠. 유대인은 선민, 선택받은 민족, 또 성민, 거룩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표현한 것처럼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라는 선입견이 있었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치 중국 사람들이 중화사상 가진 것처럼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열방,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은 이방, 다른 나라들일 뿐이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따라서 유대인은 의인이고 이방인은 죄인이다 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발끈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에게는 무슨 영적 해방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거부할 정도였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물세례를 전했을 때 일반 백성들은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그 물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물세례라는 것은 아주 악한 죄인들이 회개할 때 받거나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난 저런 거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던 거죠. 제가 20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입장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근데 한참을 기도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를 희한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웬 이방인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나, 뭐 그런 시선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을까요? 결국에 유대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죄에 빠져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전염병에 걸려있는 상황에 의료진들을 전염되지 않도록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그걸 왜 하나요? 나머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라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사명을 망각하고 우월의식에 빠진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잘못된 우월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 이걸 16절에 이야기합니다. 16절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유대 크리스찬들도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왜 될 수가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뉴스를 쭉 찾아보니까 지난 8월 달에 서울시에서 지하철 의인이라고 7명을 선정해서 포상을 주었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갑자기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
갑자기 새벽에 사람들이 없는데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하신 분, 뭐 이런 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또 가끔가다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목숨 걸고 좀 건져내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인간의 상대적 차원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차원의 의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볼 때 상대적 의인, 상대적 죄인 이 구분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의 의의 기준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그 잡힌 죄인들 이야기를 늘 보지만 우리 각자는 아직 잡히지 않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기분이 나쁠 거예요. 아니 내가 범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인가? 그럼 죄라는 단어 한자를 보면 그물망자의 안일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을 행하면 그물에 걸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고 고맙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면 안 되는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로부터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이 죄의 문제에 걸려 있다고요. 그래서 윤리도덕적인 책임감이 강한 분들은 행위의 반대급부를 통해서 자기 의에 이르고 자기 구원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산 추운 동굴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또 산사에 들어가서 종교적으로 귀의해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 또 미물에게 자비를 베푸는 선행을 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아시겠어요? 전부 다 행위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일정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완전함에 이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하지만 행위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의 차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고행이나 선행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해야만 구원의 단계에 오를 수 있을까? 이게 제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그 얻은 결론은 뭐냐면 행위 구원이라는 것은 상대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희과 친구 중에 원불교 학회 회장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둘이 학생회 간 식당에서 그 같이 식사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했습니다. 원불교에도 구원의 개념이 있냐? 있대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선행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 얼마만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만약에 사람의 선행을 0부터 100점으로 수치로 환산을 했을 때 100점 만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그럼 90점이냐? 만약에 90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89.5는 반올림을 해주냐? 89.999는 떨어뜨릴 거냐? 붙일 거냐? 0.001 차이인데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하는 것이냐?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건 굉장히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이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을 행위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기준이라는 걸 잡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적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으니까 모두가 불합격이고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전부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합격 처리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내봤던 사람이잖아요. 네, 이걸로는 도저히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없구나, 의에 이룰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학생들이 평소에 늘 놀기만 하던 애들은 그래도 내가 오늘은 좀 시험도 다가오는데 공부할 한두 시간만 공부해도 내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주야로 주경야도 공부를 하던 학생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도 여전히 공부가 부족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정직하게 정말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소식, 복음이 여기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파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겠다고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해야 되는 거냐? 야, 그게 참 우습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니까 이건 죄를 지으라고 조장하는 격이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에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도한 도덕 방임주의. 어차피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고 나면 죄를 뭐 아무리 지은들 다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보장되었으니 나는 세속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죄지음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인들이 일 중에 많아진 게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게 뭐 말을 공개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의 답변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허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인데 내가 어찌 마음대로 죄를 짓는 옛날 상태로 돌아가느냐? 그럴 수 없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이 정말 있다면 마음대로 죄를 짓는 옛날 상태로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감격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표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동안 내가 죄 지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일수록 용서를 받았을 때 감격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다시 그 옛날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모순이 아니라 모순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이후에 성전에서 만나서 다시는 중한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도덕 방임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죄 지어도 다 용서받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다. 내가 공부 안 해도 합격 처리해 주니까 아, 난 공부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식이 아니에요. 참된 은혜는 참된 거룩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뭐 방탕하게 사느라고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졌었는데 그런 자신을 탕아인 자신을 아버지가 받아주고 잔치까지 벌여줄 때 그때 감격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가 내가 이 감격을 자주 누리겠다고 계속 집을 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은혜를 깨달은 게 아니죠. 아버지의 은혜를 이용하는 거죠.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가서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죄의 문제 그 수렁에 얽혀서 살지 마십시오. 18세기 영국과 미 신대륙을 오가면서 큰 부흥을 주도한 조지 위필드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 웨슬레를 더 잘 알지만 요한 웨슬레보다 사실 더 넓은 지역에서 부흥을 일으켰고 더 먼저 부흥 사역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20살 때 사실 영적인 번뇌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종교적 열심으로 딱딱한 빵을 먹고 한겨울에도 얇은 옷을 입고 추운 골방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를 해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야. 늘 죄책감이 있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늘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중병을 앓게 됩니다. 그럼 병상에서 그가 에베소서 강해를 읽다가 에베소서 2장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딱 깨닫는 순간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천상의 보좌까지 나를 비상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케 되었다. 나는 죄에 매여서 저 지옥의 밑바닥 수렁에 빠져 있는 존재였는데 나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나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율법이 정말 그러면 죄라는 말인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로마서 7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기능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모순적으로 율법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칠수록 아까 조지 필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깨닫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법을 많이 따집니다. 현대인들은 갈수록 더 법을 많이 따지는데 근데 법을 따지면 따질수록 율법적인 사람이 되기는 하지만 선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죄를 규정하는 것이지 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을 안다는 것과 내가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좀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모이면 늘 뭐 연애, 결혼 이런 얘기 많이 늘 하거든요. 그래서 종종 어떤 청년들은 막 연애학 박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애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많은 법칙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사랑에 빠지지 못하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것이죠. 이 경영학 교수가
기업 경영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방법론을 잘 알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 교수가 실제로 사업을 잘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인 것이죠. 법을 아는 것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중력의 법칙 때문에 상당히 질서있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중력이 잡아당겨주지 않으면 무게를 갖고 있는 모든 인간도 그렇고 여러 사물들, 건물, 자동차 다 공중에 붕붕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질서를 주는 것 같지만 중력의 법칙에 매여 있는 그 어떤 것도 창공으로 비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 죄는 마치 돌덩이처럼 무거운 거예요. 이 죄의 무게를 잡아당기는 것이 율법이라는 중력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무게와 중력, 율법이라는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더 강력한 복음의 엔진을 달고 성령의 날개를 달면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으로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죄의 문제 또 율법이라는 중력의 법칙은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고백합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세 번째 문장에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육체 안에 산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짓고 싶어하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존재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시점이 바울이 불신자일 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선교 사역을 하던 사람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도 죄의 메인 육신이 나를 잡아당기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았다는 것이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무게 속에 살면서 율법의 중력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8장으로 건너가면서 놀라운 해방을 선언하죠.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 여기에서 벗어날 인간이 없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 안에 살지만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이죠. 이 건강한 이 삶이라는 것은 인간은 이제 삼분법으로 영혼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뒤집어지면 이 존재의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원하는 방향과 상관없이 육체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죄짓고 돌아다니며 산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지만 영혼이 망가지게 돼 있잖아요. 내 혼, 내 마음이 인본주의, 세속주의 사상을 따라 산다. 그럼 나름 의식적인, 나름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죽어가게 되어 있죠. 자, 인간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인간은 육체 안에 혼을 담고 있는 영입니다. 영이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잘 돌봐야 되지만 육적인 존재로 전락하지 마십시오. 잘 가꾸세요.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그러나 육적인 존재로 살지 마세요. 육체가 나를 끌고 다니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또한 내 혼, 내 마음을 잘 살펴야 되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관점과 고집대로 질주하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마음은 상당히 각성 상태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게 돼 있어요. 오히려 내 영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도록 내 혼과 육이 순종하며 갈 때 그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인생을 20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자, 굉장히 긴 문장인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애착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나름 의롭게 살려고 잘 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완성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고 그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믿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까 여러 책을 이렇게 참고해서 보다가 하용조 목사님 예전에 설교 말씀으로 하신 내용이 있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으면 돼,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최면이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비행기의 그런 엔진과 날개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서 아, 난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세뇌를 한다고 해서 정말 날 수 있냐는 거죠.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심리학적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공을 정말 비상하고 싶다면 날개와 엔진이 있는 비행체를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 비상을 이루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사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종교적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성화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눈물 콧물 흘리고 죄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에 10년, 20년, 30년, 50년 가면서 내 종교적인 의의, 아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교회에서도 내가 이 정도면 모범적인 수준인데 그런 자기 의의에 빠져있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장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게 사두개인도 아니고 에세네파도 아니고 헤롯당도 아니고 바리새파였어요. 자기 의에 빠져있는 자들, 종교적인 사람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종교의 원칙을 따라 율법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뭐 기어가다가 일어서서 걷다가 뛰다가 그러면 이 아이들은 공중에 붕 뜨는 게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전거, 두발 자전거 막 너무 빨리 달리다가 옆에 자전거랑 부딪혀갖고 공중에 이렇게 붕 뜬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바로 아스팔트에 그냥 정면으로 얼굴 부딪혀갖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빨만 몇 개 부러지고 얼굴을 갈지는 않았어요. 이게 바꾼 얼굴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제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공중제비한다 그러죠. 아이들을 공중에 높이 던지고 거기서 돌리고 뒤집고, 그럼 얘들이 불안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불안정한 상태로 아이를 공중에 던질수록 아이가 즐거워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한 가지죠. 내 아버지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인생을 평안하게 걸어갈 때만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가요? 내 아버지가 나를 공중에 던지고 돌리고 뒤집고 인생이 고난의 풍파를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왜이 길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버지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있으면 인생의 고난의 소용돌이에 들어갈수록 담대해지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힘들수록 하나님은 내게 반전의 승리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내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마지막 21절의 고백입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20세기 침례교 신학자였던 버나드렘이 참 소중한 이야기를 했어요. 죄는 독립선언이고 믿음은 의존선언이다.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겠다, 이거 하나님 상관없이 독립해서 살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살수 있잖아요. 내가 하루에 호흡하는 것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인데, 어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라면 그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면 내세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세속적인 사상과 세속적인 삶을 살면 예수님의 부활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요. 과도하게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그리고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갖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내 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 노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인생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한 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의의를,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자랑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한시적으로 갖고 있는 건강이나 사회적 지위나 물질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에, 나의 영원토록 주님 한 분만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어떠한 풍파에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영광을 온전히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